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많은 얘기가 뭐 있기 때문에 제가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분들이 개헌의 당위성과 개헌의 방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실정하에서 정치인들, 특히 국회의원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서 현 상황을 보느냐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탄핵 정부와 관련해서 촛불 집회가 연속 이어지고 촛불 집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국민들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정치권이 잘 수용을 해가지고 마땅히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양상을 볼 것 같으면 물론 이 제방적 대통령 제 변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거기에 대한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을 지금 추진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냉정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하자고 얘기를 하면은 한쪽에서는 개혁이 먼저고 개헌은 나중이다. 그러면 지금 정치권이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느냐? 개혁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지금 개혁을 하려고 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까지 처하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상황인식을 최고 통치자라는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소위 정치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흔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치민주화가 참답게 이루어졌다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있는 재반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전혀 해결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왕적 대통령 체제가 해서 막강하게 그동안 자성한 경제 세력과 결부해가지고서 결국은 나라는 굉장히 민주주의도 제대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사회는 양분화되고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우리가 처방을 제시하지 못할 것 같으면 촛불 집회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탄생할 정권의 과제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촛불 집회가 끝나고 대통령 선거가 타닥이 완성이 되고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그 정부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뭐겠습니까? 지금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미국의 통상정책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중국, 한국 여기에 대한 통상 문제가 적지 않이 복잡하게 전개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에 집중하다 볼 것 같으면 다른 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은 또 뭐라 볼 거냐? 개헌을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개헌의 블랙홀 속에 빠져서 우리가 당면한 다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차후로 미루자. 그러면 개헌은 영원히 물 건너가고 맙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문제를 하나 하고 그 다음 문제를 하고는 그러한 기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전개되어 있는 모든 문제를 동시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능력을 갖지를 못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정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정치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거가 앞으로 두 달 후에 혹은 세 달 후에 넉 달 후에 될지 모르지만 그 기간이 그렇게 저는 짧다고 보진 않습니다. 개헌을 마무리 짓고 이 개헌이 아까 우리 김부겸 의원 말씀대로 21대 국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을 달면은 그 기간 동안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모든 다른 문제로부터 해방이 돼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할 수 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역대 대통령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한때 최고 통치자를 모셔봤던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항상 비선실세를 찾아서 막강한 체계의 권력이 자기의 임의대로 국정을 농단하는 것이 벌써 30년이 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뭐 이런저런 핑계 대해서 대언을 하지 못하겠다. 저는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몇몇 명의 대권 주자들이 개헌에 대해서 자기 나라들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에게 뭐, 당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주지 않으면 대통령 노릇을 잘 할 수 없다는 그것을 또 사는 것이냐 말이야.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헌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가 조기 이루어지기 때문에 3년여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3년이라는 것 같으면 대통령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가 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대통령은 2년의 시간을 더 줘봐야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대통령을 제가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누누이 다 체험해본 바입니다. 3년이 지난 대통령이 4년차, 5년차에 제대로 일을 한 대통령은 지난 30년 동안 저는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국민들이 외치는 저 촛불 시위를 어느 정도라도 정치권이 수렴해서 그래도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생각이 있다는 것 같지만 보다 더 신속하게 보다 더 논의를 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나라도 해결을 짓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드리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국회에 들다 볼 것 같으면 많은 개혁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 법안이 제출만 되어 있지 전혀 추진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 국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모이신 의원님들은 이런 문제를 잘 인식을 하시고 지금 우리가 왜 개헌을 갖다가 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적어도 더 분명한 인식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아마 1월 초순부터 발족하는 국회 개헌특위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가급적 신속한 시일 내에 이 개헌이 마무리되어지기를 갖다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신속한 논의와 결단을 요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진영